유뷰유뷰 오늘도 등짝은 안녕하신가요? 등짝 맞는 유뷰남입니다. 이거 제가 도색해봤어요. 오늘은 스피드스톡 다 알려드린 바로 3탄 아 드디어 마지막인가. 미니카를 처음 튜닝해보고 만들었는데 정작 내 미니카가 왜 이탈했는지 왜 느린지 무조건 모터 똥손 탓만 할 순 없겠죠. 우리는 빠르게 완주하고 싶어서 스피드스톡을 만드는 거니까요. 미니카를 알고 나를 알면 그래도 이탈은 하죠. 유부. 스피드스톡 만들기 3탄 디테일편 바로 시작합니다. 스피드스톡의 모터는 토크툰 모터를 사용을 하지만 규정상에는 랩툰 모터도 있습니다. 이 모터도 조금만 알면 지금 모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요. 모터 길들이기, 모터 지지기 표현하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모터 길들이기는 모터 안에 있는 브러쉬를 갈아줘서 모터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인데요. 길들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가 정석이고 뭐가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주행만 하면서 길들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법에 관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모터 길들이기 콘텐츠를 찍은 게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링크 타고 보시면은 모터 길들이기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스톡을 즐기시려면은 모터를 길들여야 조금 더 빠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터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막 숟가락을 떨리면 아 근데 이런 비유가 아닌가? 유부. 건전지가 들어가서 고정이 되고 터미널에 건전지가 착 붙어야 전기 공급도 원활하게 잘 되고 이 터미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립니다. 아무래도 터미널에다가 보안 작업을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터미널과 셰시에다가 브레이크 스펀지로 건전지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두께가 2mm 정도 되는 브레이크 스펀지가 필요한데요. 브레이크 스펀지 같은 경우는 FRP 브레이크 스테이를 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 스펀지만 따로 세트로 파는 부품도 있고요. 미니카 튜닝을 하기 위해서 멀티 브레이크 세트를 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검정색으로 된 스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브레이크 스펀지 종류 상관없이 있으면 됩니다. 스피드스톡 미니카에다가 브레이크 스펀지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터미널만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터미널 4개 다 뺐고요. 저는 그냥 검정색 브레이크 쓸게요. 여기가 한 1cm 정도 될 건데 반을 먼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낄 거라서 4개로 해가지고 잘라주겠습니다. 둘. 잘랐으면은 이런 식으로 껴주면 됩니다. 마지막 친구도 이렇게 껴줍니다. 건전지를 꼈었을 때 얘가 눌려도 엄청 밀리지는 않죠? 다시 터미널 껴줄게요. 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니까 파랑색으로 다시 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또 잘라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사이드 쪽에다가 하나씩 또 붙여줍니다. 반대쪽에다가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낄 때는 굉장히 뻑뻑할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거의 고정이 되어 안정감 있게 착 달라붙었죠. 혹시나 위로도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지 커버 윗부분에다가도 하나씩 조그맣게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다 붙여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건전지 홀더까지 붙여주시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건전지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건전지도 잘 고정이 되고 빠지거나 막 흔들리거나 터미널이 헐렁헐렁해서 시동이 꺼지거나 이제 주행 중에 건전지가 이렇게 튀어나올 일은 덜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건전지 부분에 스펀지 작업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니카에 사용하는 케미컬 종류 또한 모터 길들이는 방법처럼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만의 방법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안 바르는 사람도 있고요. 밀리텍 같은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오일펜으로만 깔끔하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구동부랑 모터오일 같은 경우는 경기장을 다니게 되면 사장님이나 미니카 유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오일을 사용을 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걸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은 해본 오일 중에 하나를 추천해보자면 슈퍼루브 테프론 오일을 추천합니다. 저는 오일 같은 경우는 기어에다가 살짝살짝씩 뿌려주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있어요. 아주 소량만 뿌려주고 여러 번 돌려줍니다. 저는 그렇게 오일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미니카가 트랙에서 주행할 때 미니카의 롤러 세팅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알면 이탈을 하거나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스피드 스톡은 롤러 제한이 6개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스피드 스톡을 해봤을 때 트랙 코스의 감속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레인 체인지를 잡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레인 체인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프론트 쪽부터 설명드릴게요. 레인 체인지를 진입할 때는 오른쪽 롤러가 먼저 트랙 펜스에 닿게 됩니다. 이때 한 개의 롤러로 두 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절구 롤러로 안정감 있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인 체인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니카가 튕기게 되는데 이때 왼쪽 롤러와 스타비로 도움 닫기를 통해 안전하게 코스인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왼쪽 롤러를 13mm로 한 이유는 베어링을 껴도 되지만 롤러 크기가 크면 빨라진다는 거랑 프론트 롤러의 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13mm 롤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리어 롤러의 세팅은 위아래의 롤러가 앞 롤러의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최대한 유지해서 세팅하면 트랙에 닿을 때 저항이 덜해져서 이등변 삼각형이 유지가 안 될 때보다 빨라진다라고 저는 배웠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들은 대로 세팅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소리나 속도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40mm짜리 나사로 세팅을 해주었고 참고로 이 롤러를 보시면 이제 넓은 면과 좁은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넓은 면을 위아래로 넣은 이유도 최대한 위아래를 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왼쪽 롤러를 짧게 해놨냐면 레인 체인지 언덕을 넘고 나면 미니카는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어 롤러가 왼쪽 펜스에 닿게 되는데 왼쪽으로 쏠리는 힘이 롤러가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펜스에 롤러가 받쳐주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이탈. 그래서 위험하지만 속도를 위한다 하면 최대한 범퍼와 붙여서 세팅하던가 아니면 높이 조절을 해서 펜스에 닿게끔 한 뒤에 프론트 쪽에 이 왼쪽 롤러 그리고 스타비와 함께 안전하게 코스 인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세팅을 한 이 롤러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절대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레인 체인지를 넘는 세팅은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롤러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도 알면은 좋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롤러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속도는 떨어지지만 다운포스가 증가돼서 안정성 있게 트랙 노면을 돌 수 있고 각도가 펴지게 되면 다운포스가 되진 않지만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레인 체인지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각도를 아래로 준 것보다 더 높게 점프를 뛰기 때문에 이탈하는 위험성이 좀 크죠. 각도를 역각을 준다고 하면 하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탈도 쉽고 롤러가 기울어져서 속도도 줄어든다는 점 꼭 세팅할 때 기억해주세요. 롤러의 높낮이는 이 스페이서로 바꾸거나 롤러를 교체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각도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품을 사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이 종이 택으로 각을 주는데요.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칼로 종이를 직사각형으로 아주 작게 잘라주세요. 칼로 이렇게 종이를 작게 잘라준 다음에 너트를 살짝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범퍼가 덜렁덜렁합니다. 이렇게 나사 부위가 살짝 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에다가 종이를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종이 세 장을
꽂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너트를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한 면만 종이를 넣었기 때문에 티가 날진 모르겠지만 각도가 살짝 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이게 하려면 뒤쪽에다가 종이각을 주면 되겠죠. 코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원택트 레이스 대회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절구는 기본각을 유지를 해주고요, 왼쪽은 최대한 편각으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세 장을 겹쳐서 넣어 주었습니다. 트랙 코스마다 주행을 하게 되면 뭐 감속 등등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각도 또한 트랙 코스마다 또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 스톡을 만들고 나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부품들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이물질이 끼고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되고 좀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하게 되면 주행 기록이라든지 뭐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서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을 조금은 써줍니다. 제 미니카의 컨디션을 최상급으로 올려주려고 미니카 관리를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탈지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탈지 작업은 볼베어링의 볼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충분히 주행으로 길들이기를 한 후에 진행하면 좋다고 해요. 탈지 작업 또한 사람들마다 이제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타미야 유리병을 여러 개 사서 롤러와 베어링을 넣어줍니다. 지퍼라이터 기름을 넣어주면 탈지할 준비는 끝나는데요. 이 상태로 넣고 이렇게 그냥 막 흔들어준다거나 다이소 세탁기를 이용해서 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롤러들을 보관하면서 탈지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지 작업을 한 뒤에 롤러를 돌리면 기존의 롤러는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돌지만 탈지 작업을 한 뒤에 롤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청 잘 돌죠? 언제 멈추냐? 롤러가 제대로 안 도는 것보다는 롤러가 자연스럽게 돌아주는 게 저항을 덜 받아서 오히려 주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이제 대회를 나가거나 경기를 해야 되거나 기록을 재야겠다 싶을 때 열심히 갖고 놀던 이 미니카의 부품을 한번 또 갈아줍니다. 이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쉽게 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동부 쪽도 이물질들이 좀 꺼멓게 붙고 밝은색 CC를 쓰면 먼지가 엄청 달라붙을 건데요. 부품 갈이를 할 때 한 번씩 다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를 해주면서 기어 부위는 톱날이 나간 부위가 없는지 부러진 곳은 없는지 체크도 하면서 교체하거나 다 닦 가지고요. 롤러 같은 경우도 나사가 휘면 각도가 이제 숙여지거나 아니면 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사 같은 경우도 교체도 해줍니다. 바퀴도 알콜 솜으로 주행하기 전에 한 번씩 꼭 닦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미니카를 닦아주고 갈아주고 하면 관리를 안 할 때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겠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초대가 나왔다가 청소랑 뭐 모터 관리까지 한번 싹 해줬더니 24초대까지 줄었던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경 써주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랑 똑같이 세팅을 하셨다면 여기 앞롤러에 이런 식으로 나사가 조금 나와 있을 텐데 이거는 고무관을 끼워도 사실 안 될 겁니다. 얘도 똑같은 세팅을 해줬는데 안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작은 평화셔를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대주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나사가 나온 것 또한 검차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와셔를 대줘서 손이 안 다치게끔 안전하게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알고 있는 스피드스톡 콘텐츠 세 편으로 한번 싹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미니카를 만드셨다면 경기장에 가셔서 친분도 쌓고 재미있게 놀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유부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제 할지 모르는 이벤트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500명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500명 이벤트 때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등짝 조심하시고요. 저는 등짝 맞는 유비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네, 영상 찍은 거대로 한번 살짝 관리해봤어요. 한번 주행해볼게요. 기록이 이렇게 단축됐습니다. 역시 미니카는 관리를 해주면서 달려야지 기록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